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요, 왕창 이렇게 좀 데리고 왔습니다요. 자, 요거는 원종 후리지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핀 지는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요게 한 포트에 8,000원짜리예요. 요거 구당 한 구당 작년에는 요게 12,000원에 했었어요. 한 구당 8,000원 해가지고 세 개를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세 포트에 2만 원에 데리고 왔어요. 개화가 시작을 되면 하면 한한달 정도 요렇게 개화를 하는데요. 요게 제가 있어요. 요렇게 작년에 한촉 있죠. 한 촉을 12,000원짜리를 한 촉을 제가 키웠었는데요. 올해 의정부 들꽃에서 또새 포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꽃이 핀 지가 좀꽤 됐어요. 그런데 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원종 후리지아 보라인데요. 얘가 먼저 피어요. 씨를 지금 맺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면 나와요.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키우면 요렇게 꽃을 매아요. 요거는 보라색 꽃이에요. 이건 겨울에 피었어요. 그래갖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요렇게 씨방을 맺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다 익어가죠. 우두두둑 또 떨어지네요. 또 보니까 여기 합식을 요렇게 해놨는데 얘는 먼저 꽃을 피고 얘는 나중에 피어갖고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끼리 요거 요렇게 세 촉이에요. 요렇게 세 촉이고 작년에 키우던 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요거 벌써 잠자러 간것 같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게 잠을 자러 가거든요. 어머야, 이게 잠자러 갔는지 어떻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것만 이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합식을 해줄까 싶어서 저걸 세 개를 다시 갖고 왔어요. 합식을 할 때는요, 요렇게 흙좀 봐주실래요? 자, 흙은 배수 잘 되는 흙에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지금 흙은 이렇게 일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꽃을 다 보신 다음에 요거 꽃을 보면은 한 보름 정도, 한달 정도 이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꽃을 오래 못 봐요. 요거를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기존 저거 있던 거 하고 요거 하고 합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요 원종 후리지아는요. 그냥 건드리지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꽃을 보세요. 아우, 포트를 이렇게 세개 놔둘라가 되니까 그냥 장소도 차지하고 아우, 나는 정말 못 보겠다 이러시는 분은 그대로 빼갔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기세요. 이렇게. 뭐흙 전혀 건드리지 마시고요. 한 화분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거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냥 건드리지도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가지고요. 일단 꽃을 다 보십시오. 여두저도 막 그냥 장소도 차지하고, 아이고 나는 하우스님, 나는 못 이거 못 견뎌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기세요. 그냥 요 흙채로 이렇게 해서 꽃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깥에만 살짝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시고 꽃다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저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꽃을 보세요. 이것도 꽃이 굉장히 또 예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식을 할때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흰떡 참남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밑에 구근이 굉장히 커요. 이게 구근이 요렇게 해서 그 영상에 보여드린다고 요렇게 해놨는데 요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다른 것도 다 요렇게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구근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 굉장히 큰 구근이에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요. 요거는 3만 원짜리고요. 제가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24,000원인데 2만 원에 판매한 거예요. 이렇게 24,000원인데 2만 원에 요거는 제가 분갈이 그때 할때 요렇게 옮기다 보니까 구근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올라왔죠. 근데 이제 요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거 거의 없어요. 구근이.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요 구근 형
크기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3만원인데 영상에는 여기 3만원 이렇게 찍었거든요. 자, 요렇게요. 근데 이제 요거 25,000원 요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25,000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흙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괜찮죠? 저는 요거랑 저거랑 나중에 합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옮기는데요. 임시로 배수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옮겨줄게요. 저 영상이 키우기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어요. 요 밑에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요. 이 야생토 있죠? 여기에다가 향기토나 야생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자, 흙을 약간 섞어도 되고요. 이 야생토에다가 흙을 안 섞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하실 때 흙을 약간 섞으면 흙 냄새를 맡아서 좋고 살짝 섞어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해가 요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묻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월동관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책자에는 영하 3도 정도까지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저기에는 보면은 그리고 어떤 곳에 보면은 영하 20도까지 된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저기 키워보지는 안 하고 처음 키워보잖아요. 근데 그 김천 뭐 이런 데 있죠. 상주 이런 데에서 산에 가면 이게 있답니다. 월동이 된대요. 그런데 영하 20도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월동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두 촉이 있는데요. 한 촉은 올해 우리 마당에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요걸 한 촉을 더 갖고 왔어요. 하나는 그냥 화분해서 키워보고요. 요거 이제 뿌리가 더 크니까 요거는 그냥 키우고 아까 그거는 뿌리가 작았잖아요. 그거는 한번 마당에다 심어보고 요를 저기에요. 그리고 요 천남성들은 보통 좀 독성이 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애기나 뭐 요렇게 있는 집에는 좀 키우는 거를 조금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냉독성이 있습니다. 요거요. 자, 요렇게 해서 안내 드리고요. 금새우란입니다. 꽃이 꽃새우란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금새우란이라고 요렇게 붙어서 들어왔는데 꽃이 요렇게 나비 요렇게 인형 요렇게 된 것처럼 요렇게 피어요. 이게 그 작은 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우리 꽃새우란 엄청나게 키가 커요. 벌이 놀러 왔어요. 벌써 여기 왕따시 벌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꽃은 피는 거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 이제 개화를 여기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우스 안에 있어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큰 화분에 있을 때 이게 20 얼마였었는데요. 제가 이걸 갖고 와서 얼마나 많이 초기했는데 찢어가지고 8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저 이제 요만큼 남아있는데요. 번식을 너무 잘해요. 그냥 화분에서 이렇게 키워요 제가. 근데 저거는 아주 작잖아요. 요만한데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꽃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요거는 이름이 꽃새우란이에요. 저건 금새우란이고요. 요거는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남부에는 월동이 잘 되는데요. 이게 중부에서 월동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하우스 안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보통 번식은 너무너무 잘 되고요. 배수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장맛비를 다 맞고 자라도요. 엄청나게 번식이 잘 돼요. 제가 요거 한 촉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또 혹시 요거를 그 네포트 하시게 되면 5만원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구매하신 그렇게 단 이렇게 통으로 구매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이걸 간격을 요렇게 한 뺨 정도 요렇게 두시고 좀 큰 화분 있죠.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주세요. 남부에는요.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됩니다. 남부에서는요. 한번 빼볼게요. 요게. 요것도 분촉을 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흙에 그냥 이렇게 심어져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좀 털어도 돼요. 이게 개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 저번에 이제 그 새우난들 키우는 거 가르쳐 드렸죠. 이걸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길이로 옆으로 심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번식을 해요. 감자난이나 막 이런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마사 함량을 굉장히 많이 높여 가지고요. 구매한 흙보다도 밭흙이나 이렇게 한 흙이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구매한 흙이 있으면은 야생토 있죠. 요거 향기토 40, 토둥이 흙 40,
구매한 흙 20, 요렇게 해서 배합을 해보세요. 옆으로 분명히 요걸 놓으셔야 돼요. 잘 보였나요? 요렇게. 이걸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식재하실 줄 몰라서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요런 데서 촉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촉이 트는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촉이 터요. 이렇게. 그래서 식재를 할 때 옆에 간격을 이렇게 두고 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흙은요, 마사 함량이 높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워낙 요게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지금 많이 있어서 별도로 버무리진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심습니다. 옆으로 자라서 촉이 틉니다.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저도 그래서 요게 꽉 찼죠? 이렇게 바깥에 보기에는 이게 하나 왜소해 보이지만 옆에서 촉이 튭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넓적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좀 식재를 해주시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예쁘게 보시다가요. 여름에도 잘 자라요. 가을까지 뭐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꽃이 필 때는요. 약간 좀 이렇게 햇볕이 있는 곳에 두시고요. 꽃이 없는 여름에는 방근을 해서 시원하게 키우시면 돼요.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실 때는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 봄에는 햇살이 쫙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그늘이 좀 지는데 이런 장소에다 심어주시면 좋아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장소예요. 장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배꼽 장미처럼 생겼어요. 요거는 1번 14,000원인데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조금 망설였어요. 향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그 살몬색이라 그럴까요? 그런 색도 있었어요. 그걸 가져올까? 요걸 가져올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전 요걸 골라왔어요. 1번을요. 향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빼가지고요. 탈탈 털어서 노지에 심으세요. 장미는 지금 털어도 심어도 아무런 몸살 안 해요. 요거는 분갈이가 없을 거거든요. 제가 장미 다 털어서 노지에 심었어요. 빼가지고요. 탈탈탈탈 털면 요게 뿌리가 잘 털려요. 그래가지고 노지에 햇살 좋은데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요즘 심으실 때는 아침이나 저녁 나절에 심는 게 좋아요. 심고 물 많이 주세요. 가시 없는 노란 겹질레예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짜리입니다. 조금 좀 요렇게 목대가 있어요. 제가 노지에 심어놨는데요. 7,000원짜리인지 8,000원짜리인지 화분에서 1년 키우다가 작년에 가을에 여기다 심었어요. 작년 가을에 심고서 요게 촉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월동이 어떤 분은 파주에서도 잘 된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시고 경기도 평택에서도 안 된다 그러시고 안 된다는 분도 많으시고 된다는 분도 많으시고 이래요. 여기 가시 없는 노란 겹질레가요. 제가 한번 다시 노지에 심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심어 볼게요. 흙은 좋기 때문에요. 빼서 그대로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뭐 털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요. 보니까 흙이 좋아요. 그대로 심으시면 되는데 요거를요. 구미에 계시는 분께서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데요. 1층에 심어 놓은 게 3층까지 올라가고 바람이 불면 하늘 해갖고 막 춤을 추는데 정말 막 환상인 그 동영상을 제게 1년, 2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환상적인 애가 얘인데, 이게 구미에서 월동이 돼서 그렇게 자라면 구미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중부에서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뭐, 정말 뭐 환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노지에 심어보려고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흑진주 샤피니어가요. 페추니아가 세상에 무슨 요런 페추니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꼭 지저분하게 생긴 것 같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딸은 요걸 보더니 엄마야 어떻게 요렇게 생겨서 어떻게 요런 색감이 나지? 아주 이러는 거예요. 어제 그 제가 귤나무 그거 저기 영상을 보고서요. 귤나무 작년에 그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더니 요걸 보더니 세상에 너무 이쁘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기 나름입니다. 자, 요게는 복색 페추니아 12,000원이고요.
흑진주가 올해 이게 로얄티가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게 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안 가지고 오다가 요 결국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요렇게 해서 요거 저기 합식하려고요. 저 행인아분에. 그리고 또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거. 요거는 이름이 베이비 핑크랍니다. 5,000원이래요. 요것도 겹샤피녀예요. 겹샤피녀 작년에 제가 키우던 거 이렇게 흐드러지게 지금 피고 있잖아요. 너무 잘 피고 있죠.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전체가 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심을 때 2포트 심었거든요. 근데 홀딱 다 이렇게 핑크만 돼 버렸어요. 요거를 행인화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색이 너무 짙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해갖고 세 개를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요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슈퍼벨 칼리브라코아라고 하는 아이고요. 요거는 선글로벨이에요. 자, 요거를 너무 이쁘다고 지금 딸이 자기 딸내미 보여준다고 요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요거 청바지 화분에 요렇게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요 청바지 화분에 요렇게 심어진 게 조금 좀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어달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또몇 개를 좀 골라왔어요. 요 슈퍼벨로 골라온 게 아니라 요 선글로벨로 골라왔어요. 겹꽃도 있는데 홀꽃이 예뻐 보여서 홀꽃 빨간 거,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요. 보라색. 그 다음에 요거, 살몬 이중. 그 다음에 노란 것도 요게 홀꽃인데요. 요렇게 노랑도 이중이에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홀꽃으로만 골라왔어요. 8가지인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겹꽃도 있는데 저는 홀꽃으로 이렇게 심어보려고 홀꽃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게 한 포트에 6,000원이에요. 그런데 5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요. 그래서 5개. 525, 25,000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요. 아이고, 딸내미들은 전부 다, 이쁘면 다 자기 딸내미 준다고 다 챙겨갑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풀분에, 플라스틱 행인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할 예정이에요. 자, 요거는요, 요거, 제가 없어가지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DS, 원하고 할 것이다. 자, 이거 이름이래요. 원하고 할 것이다가요. 자,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벌써 요게 시드네요. 그냥 요거. 자, 요거는 나중에 분갈이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게 4만 원짜리고요. 같이 묶음으로 파는 게 있었어요. DS 핑크 드림이 35,000원이고요. DS 칼레이 도스코프 이름도 길어요. 35,000원이면 7만 원하고 요거 원하고 하고 하면은 DS 시리즈가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요. 10만 원, 3종에 10만 원에 파종이가 15,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파종이를 하나 선물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000원짜리, 뭐, 25,000원짜리,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묶음으로 사시게 되면 107,000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10만 원에 주면서 파종이를 하나 선물로 준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상이 조금 좀 새로 들어왔어요. 영상을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꽃향기야 생활에서 이렇게 좀 데리고 왔는데 분갈이 안한 것들 있죠? 요런 거 다시 또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